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승우 저자님의 돈의 속성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김승우의 투자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합니다. 2.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3.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4.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삽니다. 5. 쫓아가지 않습니다. 6.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옵니다. 7.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8.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립니다. 비트코인이 100달러도 안 되었을 때 큰아이가 재미로 투자해서 160달러에 팔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때 무엇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설령 이것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벌면 그때 딱 그만두고 평생 놀아도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런 뜻밖의 행운은 사업가로서나 투자자로서 마약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약 주사를 맞으면 절대로 3%, 5% 이익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10배, 20배, 100배짜리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해마주나 작전주를 찾아다닙니다. 사업도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거라 믿으며 사행성 사업이나 보물섬 투자, 금광, 제약주 같은 무지개 구름을 평생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행운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무엇인가 이루거나 이익이 많다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도 다른 생명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행운은 떠나고 건강과 사람도 떠납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입니다. 자산은 무엇인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자본도 투자입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는 자산은 죽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 햇빛이면 나는 충분해 하고 말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주변 나무가 자라면서 해를 가리면 내 나무의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내 자유입니다.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으니 무엇이든 공부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본이 생길수록 투자 대상의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더 좋은 자산 투자 구조들이 생겨납니다. 돈을 벌어 시간을 샀더니 시간이 나를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선순환은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내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립니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모욕을 느끼는 셀러도 있지만 내가 그 가격에 사면 그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됩니다. 아님 말고 정신입니다. 주식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다르면 지정가로 삽니다. 굳이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배당률을 확인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립니다. 매번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손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매물에서 이익을 남겨도 되기 때문입니다. 흥정이 오지 않으면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정한 애인입니다. 아님 말고입니다. 젊어서는 가끔 경매장에 가서 의자, 냉장고, 불도저, 심지어 말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넘어가면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야영을 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공포나 자연이 주는 공포를 느껴보고 싶지만 사실 이런 일은 나에게 그다지 공포심을 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식 폭락이 귀신이나 폭풍보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나 공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과 거품입니다. 그래서 공포는
살살 따라다니고 탐욕이 오면 멀리 도망갑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5년이면 회전합니다. 정부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파는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습니다. 그래서 10년은 가지고 있어 봅니다. 아직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항상 팔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평생 팔 필요가 없는 상품을 찾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그 업종에서 1등이 되면 가격 결정권을 가집니다. 업계를 리딩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나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등을 찾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고르고 주식을 사면 해당 업계의 1등 주식을 삽니다. 펩시를 사느니 코카콜라를 사고 마스터카드보단 비자를 삽니다. 웰스파고보단 JP모간을 사지만 1등을 넘보는 2등도 주목합니다. 월마트보단 코스트코와 같이 1등을 괴롭히는 2등에도 투자합니다. 늙은 사자를 대신할 젊은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등에겐 냉정합니다. 내 시상대에는 3등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김승우 저자님의 투자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고 주식은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하는 1등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내용에서 김승우 저자님이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근에 북튜브한 놀부의 부동산 DNA에서 저자 어머니가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또 생각났습니다. 주식도 최소 5년은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마인드에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등 또는 2등 기업인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은 이런 주식보다는 중소형주를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보다는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부동산과 주식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았는데요.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속성상 돈은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해가 거듭될수록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전제는 좋은 부동산과 좋은 주식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 안 좋은 부동산 또는 3등 이하 주식을 아무리 길게 가지고 있어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우 저자의 돈의 속성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